자, 의문점이 남는 사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어제 지구대에서 경찰 간부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. 이 숨진 경찰관은 최근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렇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. 김도현 기자입니다. 근무지인 지구대 건물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황모 경위. 경찰은 황경희가 최근 두 달 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유족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 황경희는 지난 6월 전국 출동 순위 1-2위를 다투는 홍익지구대에 배치된 이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근무하는 게 좀 레벨이 높고 그래서 못 따라하는 좀 부분이 있었죠. 그런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. 지인들은 황경희가 홍익지구대 배치 무렵부터 위성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평소 SNS에 경찰이 천직인 것 같다는 글까지 올린 상황이어서 동료와 유족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. 또 황경희가 2층 탈의실에서 총을 발사했을 당시 지구대 근무자들이 총소리를 듣지 못한 점도 의문입니다. 경찰은 의혹 해소를 위해 국과수의 부검을 의뢰하고 총기 소음 실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TV조선 김도영입니다.